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7번째 삼손 죽음으로 들릴 날을 사랑하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 또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야기는 영화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심지어 소설과 동화로도 각색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어떤 장르의 작품에서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성경의 진위대로 풀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권선징악이나 상선벌악의 교훈을 목적으로 한 작품에서는 삼손의 여성 편력에 집중을 해서 삼손의 그 지저분한 삶이 난도질을 당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삼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블레셋 방백을 수천 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해석도 분분하죠.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며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지 그러한 권선징악이나 생선벌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사기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삼손과 그 딤나의 블레셋 여인과의 그 혼인에서 시작이 되는 구속사의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봤죠.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는 그 사사 삼손이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불가능하고 무력한 그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삼손의 이야기의 개괄적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사기 16장은 그 14장과 15장의 이야기가 좀 더 강화되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인 16장 첫 3절에 16장 전체의 이야기, 아니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가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의 땅인 가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삼손이 죽습니다. 가사에 내려가서 그곳에 창녀와 잠을 자요. 1절에 들어가다라는 그 히브리어 모라는 단어는 원래 먹다, 가지다, 덮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다 라는 뜻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생이라고 번역이 된 자나라는 단어도 원래 창녀, 간음한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자나라는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간음을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녀를 덮어버림으로 해서 먹어버림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삼손이 호를 단신 블레셋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매복을 하죠. 그 성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용에서 폴리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가 계시록 18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여기 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폴리스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을 하고 사치를 하던 땅의 왕들의 성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지식을 숭앙하는 그런 집단의 성읍,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성읍의 문에 매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삼손이 갑자기 그 성읍의 문을 뽑아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 그 가사, 수도에 가까운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문을 뽑아서 옮겨요. 거의 60km 이상이 되는 거리인데 문을 뽑아들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 대적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읍의 문은 그 성읍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 성읍의 문이 뽑혔다는 건 그 성읍 전체가 멸망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성읍의 문을 뽑아버렸다는 건 그 블레셋 성읍이 삼손에 의해 박살이 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문이라는 단어, 쇠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연거푸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그 쇠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 한번 찾아보면 왜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사사인 자기를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던 그 성읍의 문짝을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땅인 헤브론으로 옮기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괜히 문짝 뽑아다가 그걸로 옮긴 거 아니에요. 무슨 바보예요? 그걸 왜 뽑아다가 무겁게 그걸로 옮겨다 놔요? 어디다 써먹으라고. 창세기 19장 1절 보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멸망당할 소돔의 성문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 문은 바로 뒤에 22장에서 메시아에 의해 정복될 문으로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했던 그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거기에는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죽임을 당하게 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모리아산 위에 그 무죄한 제물의 희생으로 죽어야 할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의 현실이 그 산 위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그렇게 무죄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어야 할 자가 구속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 메시아에 의해서 대적의 문이 뽑히는 사건, 즉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성읍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가사라는 곳은 메시아가 죽는 이 세상 바벨론 성읍을 모형하고 있는 거고, 삼손이 거기서 죽잖아요. 메시아의 모형인 삼손이. 그리고 삼손은 그 음녀 바벨론과 한 몸이 되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음녀 바벨론과 한 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이 그 블레셋의 집, 즉 블레셋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박살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서두에 그 문짝을 뽑아갖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성과 함께 메시아의 모형인 삼손이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안에 블레셋, 우리 안에 그 블레셋, 우리 안에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부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바벨론이 되어 그 블레셋의 성전, 바벨론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녀 같은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게 삼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사기 16장 29절 보세요.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서 삼손이 무너뜨린 집이라는 단어, 이 바이트가 성전, 궁전, 휘장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성전,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삼손에 의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 휘장이 찢어지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단어가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쓰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바벨론 왕국을 나의 도성이라 그러죠. 그 도성이라는 단어가 삼손이 박살을 낸 그 블레셋의 집 바이트랑 똑같은 단어. 삼손이 그걸 부수는 거예요. 바벨론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는 성전으로도 번역이 되고 휘장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삼손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인간들의 하나님 흉내내기, 그게 율법주의죠? 유대주의죠? 그게 인본주의이고 하나님처럼 살기이고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현실이고 그런 거죠.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걸 삼손이 그들과 함께 그들과 연합이 되어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 진멸이 되고 새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그 성읍 바위트. 그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또 나오는 거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삼손이 그 예수가 죽은 그곳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옛 성전, 율법주의, 유대주의 안에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곳을 큰 성, 즉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예수가 죄가 되셔서 죽음으로 바벨론이, 소돔이,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안에 소돔, 바벨론, 애굽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성도 안에 것이. 그게 하늘의 승리자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래서 창녀를 덮은 삼손이 갑자기 그 대적의 문을 뽑아들고 대적의 땅, 즉 바벨론 성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헤브론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자기를 비워서 창녀와 한몸이 되므로 그 창녀가 하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삼손도 모형일 뿐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실 자의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삼손의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뒤이어서 누가 오세요? 그 대적의 문을 진짜로 뽑아서 그 대적을 진멸시키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예수 앞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어디서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왕궁으로 이제 회귀를 하는데 그 앞서 달린 사람이 하나 있죠.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다시 위에 부어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 전투의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그 갈멜산의 전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폭풍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이상이 될 정도로, 거기서 죽은 놈들만 850명이니까 850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상태였어요. 어디가? 이스라엘이. 여긴 바벨론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이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창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온 동네 그 우상들을 전부 끌어다가 우상 천국을 만든 게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진멸당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신과의 간음으로 마땅히 모두 진멸을 당해 죽어야 할 그곳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30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제단도 다 허물어버린 상태였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엘리야가. 제단까지 헐어버린 상태예요.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무엇으로 다시 수축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러죠. 31절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기술을 해요. 그렇게 처참하고 음란하게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먼저 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회복을 시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제단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제물과 제단에 물이 가득 부어진 상태, 즉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권능으로 제물에 불이 붙어서, 제물에 물이 흥건하게 뿌려졌다는 건 그건 불이 안 붙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 제물이 열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자 이스라엘이 은혜의 단비를 맞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잖아요. 37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창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푹 젖은 제물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가능함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오롯하게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승리라 그래요. 그게 하늘의 승리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가 도륙을 당해요. 승부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무죄한 제물의 희생으로 창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열두 돌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죄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게. 그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왕에 앞서서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왕의 전령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라기에서도 이야기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던 모양으로 안 왔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 앞서 전령으로 뛰는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따라서 메시아도 그렇게 세상에게 맞아 죽어서 그를 죽인 자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령이 전한 이야기였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 보세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산 위에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주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왜요? 엘리야가 오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거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 뛰어야 할 판인데 왜 주님 입을 다물라고 그러세요?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가 오긴 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끌고 나타나서 너희들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만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민속 메시아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는단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결국에는 맞아 죽어서 그를 죽인 자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너희가 죽여버리지 않았냐. 내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게 맞아 죽고 너희를 살려낼 거란다.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엘리야가 왔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엘리야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 앞을 달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온 거고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그림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밝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제물의 죽음으로 창녀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밝히 밝혀졌어요. 갈멜산 위에서.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투의 현장에서 왕궁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걸 맞으면서 그 왕이 왕궁으로 회귀를 하는 거야. 물론 모형이에요. 여기에서의 아합 왕은 그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 왕이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어떤 이가 그 왕 앞에서 전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고 그 승리를 축하하는 전령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이 쫓아와야 되는데 아직 예수가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잠시 대역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아합 왕이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령은요 왕의 승리의 소식과 그 내용을 미리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뛰어가서 전하고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합 왕의 귀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전령의 역할로 뛰어가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건 지금 아합 왕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갈멜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해놓고 그 승리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합 왕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앞서가는 엘리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 승리가 결정이 나자 성령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비는 하늘 백성들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비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비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단비이면서 동시에 옛 자아를 죽이는 수술용 메스이기도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성도의 삶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거고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예수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상의 왕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맞고 달리는 거고
뒤에 오는 이스라엘의 왕도 비를 맞고 잘리는 거예요. 예수도 비를 맞고 죽고 세례 요한도 비를 맞고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물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문짝을 뽑아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이야기란다를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열왕기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5절로 다시 가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이야기가 전체 구속사를 다 설명하는 거라면 삼손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와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2절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이야기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2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어져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서 예수를 살아야 하는 세례 요한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해 죽어요. 저주의 비를 맞고 육신의 죽음으로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뒤를 성령의 비에 젖은 예수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이 문짝을 뽑아들고 대적의 문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그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근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데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그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는 자가 엘리야인 거고 그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먼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원시적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인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힘의 상징인 블레셋의 성문에 매복해 있는 마귀의 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창녀 같은 그들과 연합이 되심으로 그들의 마귀성을 부수시고 승리의 행진을 하며 대적의 문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의 이야기의 총정리 부분에서 삼손이 갑자기 블레셋의 성문을 뜯어서 메고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의 엘리야로 애굽에 먼저 보내졌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형제로 부르셔서 하늘의 왕자들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여버린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예수는 모세로 또 한 번 그려지죠. 그러니까 요셉은 모세를 준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살려내는 자로 서요. 창세기 45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니네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니들이 산 거란 뜻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만큼 저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는 만큼, 잘 되는 만큼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살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을 경험케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서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보내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있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탈출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나와야 할 애굽에서 바로의 아비로 그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건 그를 죄인들 중에 괴수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자를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역할을 맡기셔서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 모양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서 죽었는데 식구들이, 형제들이 삼손의 시체를 갖고 나와서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죠. 그 이야기예요. 삼손은 어디를 봐서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간 그러한 메시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를 봐서도.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힘을 함부로 딴 데다 쓰면 벌 받는다라든지 눈깔이 뽑힌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나중에 한번 크게 써주시더라, 이런 거에 교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악구조의 판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영화나 연극이나 전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권선징악이나 상선벌악의 내용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그렇게 요셉이 메시아를 앞선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그 뒤를 이어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모세죠. 요셉은 모세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와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몇 명을 이렇게 살리는 그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활약으로 죽어야 할 노예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보다 앞서서 애굽에 들어가서 죽어야 할 가족들을 살려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 말은 모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모세 안에서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 그 휘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차압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홍해 길이 모세의 몸이 찢기는 형식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다가 이게 쪼개지다예요. 재물이 쪼개지다, 할례받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in Moses, 모세 안에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쪼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쪼개졌기 때문에 모세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길이 모세라니까요. 잘 보세요. 요셉, 모세 모두 다 애굽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이시고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세요. 둘 다 애굽에 대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죽음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하시다가 결국 그 힘을 다 털리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가덕 하던 사람들이 이 힘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를 보여주느라고 그 힘을 애굽에서 다 무장해제당하고 애굽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적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이 사람들을 구원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원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라니까요.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이 털리고 블레셋과 함께 죽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 삼손이 가사에서 죽어요. 가사는 블레셋, 즉 바벨론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삼손이 블레셋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가 블레셋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야 할 창녕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대적의 문, 스스로가 대적의 문이 되어서 가사에서 죽고 그 죽은 삼손이 가나안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짝 들고 내 삶이 이러할 것이다. 예수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 미리 먼저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보세요.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으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는 건 산술적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났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블레셋이 삼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게 진짜 이스라엘 안에 그 창녕, 음녀를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31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보세요. 삼손이 사사였다로 끝나잖아요. 바람피다가 맞아 죽은 이 사람 안에 메시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로 끝나는 거고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에 삼손이 당당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나 행태를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던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근데 그 뜻의 끝에 반드시 우리의 육적자의 죽음이 자기 부인의 현실이 경험돼야 돼요. 삼손이 가사에서 블레셋과 함께 죽어요. 근데 그 시체가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 가나안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삼손이 누구의 장지에 함께 장사 지내줘요? 마노아. 마노아가 누구예요? 삼손의 이야기 처음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형하고 있던 자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는데 그들이 블레셋 치하에서 태평을 누리려고 하죠. 마노아. 태평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마노아가 삼손과 연합이 되어 함께 장사 지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삼손이 메시아가 마노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눈알도 뽑히고 소경들 대신에 메시아가 소경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다 굶어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맷돌을 가시는 겁니다. 벌거벗고 삼손이 괜히 맷돌을 돌린 것 같으세요? 죽어야 할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굶어 죽어야 할 그들을 요셉이 살린 것처럼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는 삼손이 맷돌을 갈아 여러분을 먹이는 겁니다. 창녀인 여러분을.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세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이솝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그렇게들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위 없는 은혜와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배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창녀 같은 당신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들릴라의 이야기는 15장에서 삼손을 배신해서 오히려 대적에게 삼손을 넘겨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재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들릴라는 솔의 골짜기의 여자예요.
소렉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다의 점령지입니다.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은 음탕한, 연약한이라는 뜻을 가진 샘모어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가져온 돈이 은 1100세겔이에요. 그건 노동자가 10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들릴라는 유대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였다면 블레셋 사람이 은 1100세겔을 갖고 와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교회, 여자를 세 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눈으로 봤어, 이 바보가. 눈으로 봤는데 계속 사랑해 주잖아요. 삼손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자의 환장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바로 그런 바보 같은 거다라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한다니까요. 여자, 교회가, 이 창녀가 음탕한, 그래서 들릴라예요. 근데 삼손이 바보같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세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밀리면 자기가 그들에게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자의 환장한 어떤 미친 남복군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릴라는 블레셋의 사주를 받은 여인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블레셋처럼 세상의 힘만을 자신들의 가치의 척도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형, 그 모형이 들릴라인 거예요. 그 들릴라가 블레셋과 함께 삼손을 죽이려 하는데 삼손이 번번이 엄청난 힘으로 그 죽음을 모면해요. 근데 언제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들리죠?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자마자 블레셋에게 붙들려요. 인간의 육신 중에 가장 약한 게 머리카락입니다. 뭐 살이나 뼈나 손톱이나 이런 건 그래도 강한데 이 머리카락은 이건 아무짝에다 쓸 데가 없어. 이거는 가발 이외에는 머리카락은 인간의 육신 중에 가장 약한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 강함이 들어있다라는 그 역설, 그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사는 세상에게 이해가 갈까요? 복음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약함 속에 강함이 들어있다라는 그 묵시의 역설이 세상에게 공개가 되자 옳다구나 하고 세상이 그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실 때 감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오히려 왕이 되어달라고 추켜세웠어요.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진 자는 당연히 왕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힘을 부정하세요. 행복은, 구원은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올바른 자인식, 그 회개에서 온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차곡차곡 힘으로 쌓고 있던 도덕과 윤리와 율법 지킴과 죄물을 일거에 다 부정해버리세요. 그리고는 자신도 순환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자 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는 것이라는 생경한 말씀을 하시자 세상이 예수를 결박해버렸어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런 예수와 세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함 속에 강함을 감추고 오신 분입니다. 아니 그걸 엄밀히 말해서 감추신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땅에서 기적을 행했다 그러죠.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고 시키시는 말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건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은 예수님에게 사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장악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힘을 쌓아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행사되는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힘은 삼손에게 사유된 게 아니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 안에,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넌 내가 쓸 거야 라는 그 언약 안에, 그 서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 쓸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힘이 들어있는 거지, 삼손의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삼손에게 사유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밧줄을 끊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시린의 서원은 창세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당하면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쓰셔야 저는 비로소 존재이고 가치일 수 있네요. 이게 힘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예수님이 그 삶을 살다 간 거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힘이 생기더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흙이네요.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것이 진짜 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짜 힘.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성경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빠졌다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그리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서 삼손의 머리가 봉두난발이 되었을 때에도 삼손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카락은 자랐는데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그게 진짜 힘이었군요. 하나님, 힘 한번 주세요. 왜? 죽으려고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겠다고 힘 한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성도가 하고 가는 고백. 사사기 16장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두 눈을 뺀 블레셋은 내 대적 블레셋이라기보다 내 안에 들어있는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두 눈을 멀게 한 게 뭐예요? 나의 육적자의 욕망이잖아요. 그거 죽여주세요. 한번 나에게 힘 주시면 그거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께 택해진 나시린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자신이 힘을 사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나시린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자고요.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이니까. 이 민수기 6장의 나시리라는 단어, 나제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삼손이 나중에 들릴라에게 그러죠. 나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시린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시리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 거룩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도 그 나제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개역성경에는 티가 나지 않는데 그 나제르라는 단어가요 또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쓰던 관 있죠? 그걸 나제르라 그래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길래 나시린, 머리카락, 제사장의 관 이게 다 나제르지?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6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관 이게 나제르예요. 나시린.
레위기 8장 9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이게 다 나세르예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쓴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관, 나제르에는 뭐라고 쓰여있다 그래요? Holy to Yehovah. Holy to Jehovah.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진 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관이에요. 그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렇게 여호와께 바쳐진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깃들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뜻이 성취돼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 교회의 역할을 하는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히 받아서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제사장들의 관,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가신 거고 교회가 바로 그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러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 살다가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면 죽은 흙에 불과한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상징인 거예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다라는 증거인데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걸 밀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김은국은 수염을 밀면 힘이 빠진다고 그러던데 이런 거 보고 괜히 엉뚱하게 그런 농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 바쳐짐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측에서의 권능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싹 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죠?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머리 깎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예요. 그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그 관이 바로 나제르예요.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132편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단어가 나제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머리카락 내 거 아니고 이 관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 깎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 벗어 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제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양식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제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네제르라는 단어가 이거 다 같이 나사렛이라고 쓰거든요. 이걸 다. 그 네제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쓰이는데 거기서는 네제르가 싹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줄기는 그루터기예요. 이제 뭐가 날 것 같지 않은 죽은 나무의 밑둥. 근데 거기서 싹이 난다 그러죠? 그 싹이 내재를해요.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서 한 아기가 올 것인데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거죠.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떠나면 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니까요. 이러한 나시린, 나제르, 네제르, 나사렛 등의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워드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근데 분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다 모아서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인 머리카락에 의해 존재하는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가 밀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연약함,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받는 것이다 라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추어 버리는 게 머리를 미는 거죠. 그래서 여자야 머리 밀지 마 그런 거예요.
여자야 머리에 뭐 써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비로소 존재케 하고 힘있게 하는 거라는 걸 감추는 게 머리 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머리를 밀리자 사망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실까지 경험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머리가 밀린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머리를 밀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걸 증명하려고 하죠. 수시로 빡빡대가리 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체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이 우리는 죄이시 그게 다른 거예요.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들릴라를 위해서 죽음을 자처한 그런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묵시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소경이 되는 거고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몸을 갈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신 예수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맷돌에 예수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이 죽는 겁니다. 16장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 존재들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승리임을 보여주는 삼손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구절이 이 삼손 이야기 전체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바히트.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음으로 블레셋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예요. 바람둥이 남봉꾼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창녀, 죽어야 할 창녀를 살리기 위해 그 창녀와 결혼하는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육적 자, 그것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바로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유된 것으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 육적 자아가 죽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블레셋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안식, 그 진짜 안식과 진짜 평안과 태평의 나라에서 사는 게 성도예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몇 번이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들릴라를 살리기 위해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갈다가 결국 들릴라를 품에 안고 블레셋과 함께 죽어야 할 들릴라, 창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창녀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참으로 이 불가능한 육신들은 그러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창녀짓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꿔낼 수 있다고 하셨고 말씀만이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인되고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